마마. 와, 연기 잘하네 진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을 맞이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계곡에 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역시 사람이 없는 곳 나 너무 좋아. 우리 블로그 테마야. 사람 없는 곳은 뭐하러. 여기서도 역시나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 아, 이따. 이제는 좋아요. 빨리 오늘 일요일이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하늘에 구름이 없어. 와. 어제도 비가 와서 집에 있었거든요. 동이도 심심하고, 사실 집에 있으면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동이랑 놀아주기. 그리고 동이 집에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네, 맞아요. 요즘 진짜 다 아침 점심 거의 안 먹고 저녁은 척히 했어요. 저녁. 그래서 이제 여기 왔을 때부터 벌써 과자 큰 거 하나 먹었어요. 동공이다. 그리고 동이가 또 좋아하는 게 이런 돌들을 되게 좋아해요. 돌들 이런 거. 야, 나마스테. 응. Freedom. 여기 신난 러시아 아주머니 계십니다. 사실 여기 서울 바로 옆에. 네, 맞아요. 40분 정도 걸렸어. 응.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 서울 옆에 있는 것도 다 사람 너무 많을까 봐.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아, 사람 많겠다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온다고 또 소문이 났는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니야 사실. 힌트가 있어. 블로그를 찾으면 안 돼. 블로그 모든 사람들 블로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블로그 안 보고 그냥 지도에 온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가. 와이프가 요즘에 그리고 되게 잘 찾아요 그런 거. 완전 한국 사람 됐어. 보니까 그 네이버 지도 뭐 있으면 놀고 거기는 리뷰 없으면 그냥 우리 가. 리뷰 하나 두 개 오케이 가자. 리뷰 많으면 위험하다. 그치. 우와, 다리. 오. 등심한다. 이슈? 어? 한번 더? 동이가 해봐야지 동이가. 동이가 해봐. 동이가 동이 줘봐. 자, 동이가 던져보세요. 동이 맨날 돌 던지고 싶은데 아빠가 못 던지겠잖아 아파트에서. 에이, 좀 더 가까이에서, 물 가까이에서 해야지. 아이고, 한 번 더. 그냥 가벼운 거죠. 이야. 어? 돌 주고 여보가 안아줘봐. 좀 높은 데서 던질 수 있게. 너무 큰데? 와!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재밌는 거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동이 그런 데 오면 되게 겁이 많아요. 봐봐, 아예 내려놓으세요. 내리기 싫대. 동이야, 일어나서 돌 던져야지. 돌 다시 한번 던져보세요. 동이 엄마 돌 주세요 해봐. 아, 그래, 동이가 주워야지. 어? 이슈라.
Хорошо, хорошо, тогда сидай дальше. Мама. Я, чем гакаожоссо, кредо. 그 동이가 자다가 여기 여기 옆이랑 여기 목 안에 모기를 물렸어요. 이상하게 같이 잤는데 모기가 동이만 물어. 동이 아직 피가 제일 맛있어서. 그리고 동이 모기 물리지 말라고 여기 뒤에다가 모기 퇴치 밴드를 붙여놨습니다. 이거를 앞에다가 카카오. 붙이면 동이가 계속 떼려 해가지고 몰래 뒤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카카오 여기. 팔찌도. 네. 카카오 프렌즈 모기 퇴치 밴드도 여기다 해놨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동이 여기 있는지 몰라. 아 그래서 응. 그래서 잘 키웠어. 만약에 뚝이 다리에 이거 있는지 알게 되면 이거 계속 빼려고 할 거야 이거. 오. 바이바이. 나. 맛있어? 아 역시 큰 거. 우와! Вот это будет! Давай теперь сам. Бери и кидай. Давай, нужно встать. Вы Анны, Анна, Анна. Буль! О, глаз попало. Его буль. Буль вас бокчима. 자, 오늘의 동희의 밥은 주먹밥. 근데 주먹밥이 별로 없는데? 어? 동이 싫대. 그럼 동이 아빠 먹어도 돼? 아... 어? 엄마가 먹는다. 아... 맛있는데?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안 믿어? 동이가 처음에 뭐 주면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먹고 나면 맛있으니까 계속 먹어요 또. 근데 이 처음 먹이기가 힘들어. 주먹밥을 거부해서 복숭아로 바꿨습니다. 요즘에 동이가 이 천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 와이프는 복숭아. 종류는 맨날 바꿔. 맨날 바꿔. Don't say he likes anything. Tomorrow he will not like it. 동이야, 맛있어? 생각해 보니까 이틀 뒤에 내 생일이. 어? 이틀 뒤에 내 생일이. 네, 맞아요. 왜? 믿을 수가 없어. 뭔가 어렸을 때부터 생일 파티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생일이면 뭐 신나게 놀고 춤만 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 같이 파티 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파티 할 사람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동이야? 어? 개미. 미라기. 어? 지금 개미에 집중했어. 어? 개미가 너무 빠르다. 이제 제가 꿈꾸는 생일 파티 동이를 위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애들 모아서 그래서 저도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 나를 위해 생일 파티 만들었을 때 그냥 자기 위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치. 네,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그 계곡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다. 그리고 여기는 순두부집이고, 예, 저희는 정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이렇게 구역당
한 팀밖에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곳인데 저희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깥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등산로여가지고 사람들 많고 차도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잘 있을까봐. 근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이는 열심히 수육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가 만지고 있는데 강아지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와이프가 저 손으로 동이 먹이려고 수육을 뜯었습니다. 지금 아마 와이프 손에 수육 냄새가 장난이 아닐 거야 지금. 지금 강아지 너무 신났어 지금. 강아지 귀엽지? 어때요? 잘 먹었어요? 아, 나는 이런 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 왜냐하면 모든 것, 음식, 분위기, 환경, 그리고 시기 다 맞아. 정통 한국 음식, 동안 음식, 정통 한국 집에서, 한옥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진짜 구경 다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다 너무너무 완벽해. 완전 좋아. 그리고 사실 이 집도 그냥 우연히 찾았어. 일부러 찾은 거 아니야. 지금 짓고 있어? 응. 이거 이 식당도 우영이 찾았으니까 또 기분이 뭔가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 좋다, 잘 봐. 동이 손에도 보이는 건데. 동이 강아지 만지기 해도 돼? 살짝? 안 물어? 안 물어? 되게 작아. 훨씬 빠뜨려오겠어, 말이야. 강아지 도망간다. 뭔지 알아? 어? 애기 무서워하나 봐. 빠뜨려오고 있어, 말이야. 빠뜨려오고 있어. 여기 표정은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딸때 어땠어? 동이 어땠어? 소개팅 어땠어? 강아지랑 또 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왠지 love from the first sight인 것 같은데? 그러게. 어? 도망간다. 미안해 동이야. 동이야 고졸했다. 지금 여기 저희는 산에 왔습니다. 이거 소리 들리세요? 진짜 자연. 우리 또 자연을 좋아하는 와이프. 연상 중이야. 먹지 마. 아, 뭐 먹어요? 뭐 먹지 마. 마마. 마마. 아, 연기 잘하네 진짜. 그러니까. 와. 안아줘. 저는 이제 밥 먹었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 좋아. 아니야. 나는 아직 종이 훈련 아직 안 끝났어. 종이 훈련 안 끝났어.